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35장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죠. 35장부터 이제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지금 성막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26장 정도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떤 기물들은 어떻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모세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진작 이제 실천에 옮기게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야 되는 건데 32장에 우리가 오늘은 35장이고요. 3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모두 좀 아시죠? 32장에서 그 금송아지 장수로는 몰라도 이렇게 금송아지 하면 무슨 건지는 다 아실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일이 32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도저히 함께 꾸려나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한 일들이 32장과 33장과 이렇게 되는데 그 와중에 모세가 중보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지키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강조하고 하는 게 34장에서 일어나고요. 이제 35장에서 정말로 이제까지 지시했던 그 성막에 대한 자세한 그런 사항들을 이제 정말로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35장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35장, 오늘이 35장이고요. 또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36장, 37장. 이렇게 가면은 앞에서 그 기물들 만들었던 거뭐 칠순이 어떻게 만들으라느니 뭐 이런 말씀 반복하세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러면서 처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안식일을,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하지 말고 또 강조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그 후에는 이제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자원해서 드리라고 하는 그 예물에 대한 그 목록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즐겨서 그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35장 후반부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감독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35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이 진작에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 반역을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언약을 되짚어지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35장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4절에서 아니 3절에서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불은 쿠킹 그러니까 요리하는 용도로 썼을 것입니다. 기후적으로 그렇게 막 불을 피워서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하는 그런 정도의 그 낮에는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요리의 용도로 썼을 텐데 불도 피우지 말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새 유대인들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요새도 이렇게 요리 안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해서 오늘 이 35장에서 두 가지 를 묵상을 했었는데요. 먼저 5절 말씀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청지기를 다잘 아시죠?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는 36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청지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양치기도 아니고 청지기가 뭔가 이렇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청지기가 그런 거더라고요. 지키는 그리고 이렇게 다스리고 우리는 관리하는 그런 입장을 청지기라고 하더라고요. 시편 2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보실 분.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얻는 게 없죠. 다 하늘에 매달린 것, 그리고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리고 그 세계에 거하는 모든 것, 모든 것과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물과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과 은 같은 것은 우리가 소유한 재물일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이 앞에 절에는 만물이 하나님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러한 곳에 거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재물 그리고 호흡과 생명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2장 15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주인이시니까요. 요구하시면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더라도요. 평상시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저희에게 맡겨진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리고 또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옷이랄지 이 옷은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옷도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그 소유물이죠. 그러한 것들 이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이 청지기 정신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도 포함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지 마십시오. 시간도 포함됩니다. 시간. 예. 그래서 맡겨진 재능과 시간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뿐인 것이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 재능이나 시간, 우리의 재능으로 인해서 따라온 재물,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돈이 잘 벌리든지 잘못 벌리든지 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예고요. 우리가 이 재능과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재능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느냐 아니면은 그냥 구원받는 양의 무리에 속하느냐 이것이 갈려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준비할수록 내가 쓰는 시간에 대해서 잘못 쓰면은 이렇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내가 이것을 아는 이상은 이제는 더 많은 가책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저에게 축복이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시간을 잘못 쓰면 예전에는 괜찮았던 그러한 것들이 아, 내가 또이 시간을 허비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참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관찰된 것은 바쁘지만 제가 이 말씀 여기서 이거 나누는 시간도 있고 또 교회에서 맡은 것도 있고 제 가정에 돌봐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일하는 것도 있고 엄청 바쁘지만 제가 관찰한 결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해서 유튜브에 어떤 것을 보게 된다. 그거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거기에 손이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1순위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다음 제가 두 번째 이 35장에서 말씀 묵상한 그것에 또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은 이 35장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막을 지을 테니까 이러한 물건들을 갖다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원하는 자 내지는 자원하여 또 마음에 이러한 말이 제가 세어봤더니 7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감동된 자들, 마음에 원하는 자들, 마음에 감동을 받아 뭐 이렇게 표현된 게 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더 들여다봤는데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이 강제로 될수 있나요? 너나 사랑해. 이렇게는 절대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전혀 강압과는 통하지가 않아요. 강제로 너나 좋아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그렇게 이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하길 원해가지고 나랑 헤어지면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싫다는데도 계속 쫓아다니고 그래서 스토커가 생기고 마음이 좀이 삐뚤어진 그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무력으로 누군가를 좋아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폭력인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에 폭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절대로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반면에 우리에게 절대로 강압적이지 않으신 반면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시면서 전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죄를 시작한 루스벨,
루스벨에 대해서도 하늘에서 죄가 시작되었을 때 루스벨을 강제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루스벨을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더큰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의 기회를 더큰 사랑을 이렇게 더큰 빛으로 이렇게 딱 다가가시면서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죠. 하지만 너 잘못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강제로 굴복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지만 끝내 루스벨은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오게 되었죠. 부조와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분은 근데 왜 이런 자유의지를 그렇게까지 주시나 하시는데 요 말씀을 또 보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누구든지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도 너 강제로 얘 친구해랄지, 너 우리 애가 너 좋아하니까 너도 얘 좋아해라고 힘센 사람이 강제로 해가지고 만약에 친구가 됐다고 치면 그것보다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됐으면은 지금 좀덜 저기 할 텐데, 강제적으로 힘센 사람의 누군가에 의해서 서로 너네 친구해, 너네 너 이렇게 맺어줘야 돼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슬픈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군다나 이러한 강제적, 하나님께서 얼마나 파워가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아까 제가 읽은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충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알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사랑의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거기에 또 그러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보낼 것을 작정하고 뭐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스러운 사랑의 마음에 감동돼서 나오는 봉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5장에 보면은 자원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한 온갖 물품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가죽, 무슨 해달의 가죽, 수양의, 그러니까 수양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해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올수 있었을까? 참 되게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해달의 가죽, 그리고 또 특별한 건 조각목. 조각목이 뭔지 아시나요?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이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성막을 둘러싼 뜰에 그막친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그 성막들,
그거를 조각목으로 다 연결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각목이 반듯반듯하게 규격이 정해진 대로 그게 이렇게 50개, 50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남북, 남과 북에 50개, 50개, 그리고 동쪽에, 그리고 서쪽에는 25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러한 것, 그 정도의 이제, 조각목이 소요가 되고, 또 법궤와 또 진설병 상과 이런 것을 만들 때또 조각목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상적인 그 마을을 꾸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물품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지난 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녀 모두가 헌신을 했어요. 남자들도 장신구가 있었던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모세 영화 보시면 남자들 이렇게 다 차고 있잖아요. 팔에 이렇게 또뭐 목에 막 이렇게 주렁주렁. 그런 남자들도 그러한 장신구들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재물들을 갖고 나온다고 했는데 엄청 진귀한 것들을 그리고 모든 장신구들을 요구한 애굽인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애굽인들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2장에서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금 부어서 금 송아지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금을 많이 쓰고도 또 장신구가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필요한 거 금, 은 그리고 각종 보석들 그러한 것들을 자원해서 그러한 물품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말씀을 혹시 우리 출애굽기 반에 들어오신 분들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들어보신 분들이 적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앞에서 말했던 종목들을 품목들을 쭉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러한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 갖고 오라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지혜로 마음에 슬기로운 자들, 마음에 지혜로운 자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이렇게 그러한 실을 빼야 되는데 그것은 휘장에 필요한 거였고요. 또 휘장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같이 저기 휘장에도 그 천사의 모양을 수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필요하거든요. 화려했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그러한 실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들은 그것을 이제 거기서 실을 뽑는 그러한 것을 했고 염소털로 실을 뽑는 일은 조금 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이렇게 염소털은 약간 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여인들이 이제 그러한 일을 했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감동받은 여인들이 그것도 감동받은 여인들이 했습니다. 또 정말 이렇게 많이 쓰이는 조각목처럼 많은 곳에 쓰이는 건 아니지만은 이 제사장의 옷에 붙이는 보석들, 이양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열두 지파에 여섯 해가지고 이름을 새기는 그런 포마노. 그러한 보석들은 두개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흉패에 붙이는 보석들도 한 개씩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그러한 진귀한 보석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낼수 있을 만큼 딱 걸맞게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진귀한 것들은 족장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족장들도 그것을 헌신했다고 적어 놓은 것은 그냥 신분이 높거나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헌물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부조화 선지자 말씀처럼 자원하여 이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마음의 감동이 돼서 자꾸 가지고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지금 35장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대답하면 많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성격의 분이신지를 인식할 기회가 엄청 많았죠. 이제까지 35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위엄의 하나님이신지 예를 들면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근처에도 오지 말라 그랬죠. 34장에도 그렇게 33장인가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위에서 엄청난 구름기둥이 올라가고 그러한 위엄의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면서 자신들은 살아남았지만 어떻게 대적들이 자신들이 손쓸 수도 없는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지 그 모든 것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32장에서요. 금송아지 만들면서 그거 잘못해가지고 몇 명 죽었나요?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친구들 혹은 자신의 친지 죽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고 가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지금 앞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33장 34장에서 다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감탄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다시금 듭니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라면 아 정말 죄송합니다만 믿을만하다.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정말 믿을만하신 분인데 하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든 일을 거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할 기회가 많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아 그래도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네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발을 반쯤 담가가지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니까 언제든 돌아가면 돼. 아직 시간이 많아.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차가 길지 않습니까? 기차가 노선을 바꿀 때 머리부터 들이밀잖아요. 근데 늦게서 기차 뒷칸이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늦게서 방향을 바꾼다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처음부터 갈 길로 노선이 바뀔 때는 머리를 들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 책은 여호수아가 지금 뭐 썼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배적인데 모세오경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요새 교과 공부하는 것 신명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가 죽고 그 후에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죠. 그 여호수아가 출애굽기부터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부터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 싸우러 갈 때 선두에 선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때 이렇게 르비듬에서 전투가 있었을 때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그 전투 기억나시죠? 그때 싸웠던 대장이 여호수아고요.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도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여호수아가 따라갑니다. 모세를. 그 여호수아가
따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떡도 물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할때 밑에서 기다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엔 나오지 않지만 정탐꾼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믿음을 행사해서 모든 사람이 안 돼라고 할때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밥이라고 주장했던 믿음의 용사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쓴 책이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 가나안을 정복하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를 24장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신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제가 여호수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진작부터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는 너무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엄청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이블 1, 2, 3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사랑의 봉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에 부자가 아니고 다른 것에 부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데 아시는데 부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1순위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선택을 오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